많은 동아리예요. 다들 좋은 사람일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요. 편하게 잘 활동하다가 봤으면 좋겠어요. 모두 아자 아자 아자. 안녕하세요. 3기 1부이사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정현우라는 사람입니다. 1부이사 서포터즈는 여러분이 봉사 시간도 채울 수 있고요. 여러분 또래의 20대 형 누나들 또래들 볼 수 있고 되게 의미 있는 활동들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꼭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4기 여러분. 저는 2기, 3기, 그리고 4기까지 함께할 전진이 서포터즈라고 합니다. 저희 서포터즈는요, 다들 착하고 활발하셔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1년 동안 재밌게 활동해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4기 1924 분들. 1924는 정말 재밌는 동아리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1924 3기를 활동했던 노지민이고요. 저희 1924는 정말 회식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활동 끝나고 이제 연임하신 분들이 회식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때 기쁘게 참여해 주시면 이제 활동이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은혁쌤 잘 부탁드리고요. 1924 4기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 1924 3기 이현복이라고 합니다. 네, 4기 여러분, 3기 때 정말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아마 4기 때도 정말 재밌는 활동 하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정말 모두 다 착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는 1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시고 1924 4기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기 1924 서포터즈를 했던 24살 노수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벌써 4기를 합격하신 거겠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3기 활동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을 하나? 절대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1년 내내 활동이 너무 알차고 재밌었는데요. 이거를 4기 1924 서포터즈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년 동안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 못하겠네요. 주여. 저 못하겠어요. 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